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홍주 한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매력을도 꽃차를 만드는데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 더더욱 찾게 되는 차랍니다. 그동안 잦은 비와 태풍으로 꽃차 만들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마침 날씨가 협조를 해줘 만들 수 있겠네요. 제일 먼저 꽃을 깨끗이 씻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메리골드 꽃이 한 천 송이는 넘은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채반에 펼쳐서 물기를 지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향은 언제나 맡아봐도 변함이 없죠? 이 향기 너무 좋아요. 꽃송이 뒷부분을 가위로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향은 진한데 꽃차로 만들면 순하고 부드럽고 빛깔도 고와서 마시기에 좋아요. 손질을 마친 메리골드를 찜기에 넣어주세요. 꽃의 크기에 따라 3분에서 4분 정도 쪄주는데요. 저는 오늘 4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대나무 찜기를 따로 차 만드는 용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오늘 꽃차에 들어갈 재료는 소금과 감초인데요. 감초와 소금은 해독과 중화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감초와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감초물이 지금 점점 우러나고 있죠? 10분 정도 팔팔 끓이면 감초가 우러나와 물색이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지금 4분 정도 살청 작업을 마쳤는데 메리골드 꽃이 숨이 다 죽었죠? 꽃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살짝 닦아주세요. 닦으실 때 힘 조절 잘 하시고 닦아주시는데 꽃이 진이겨지지 않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1차로 수분을 제거한 메리골드를 건조기에 건조시켜 주겠습니다. 건조기가 없으시면 팬에 한지를 깔고 살청한 메리골드를 열을 가해서 반복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메리골드 꽃차를 다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수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메리골드 꽃차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따뜻한 성질의 메리골드는 독성이 없고 위 십이지장 궤양 등 소화기에 좋으며 루테인이 많아 특히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메리골드 별명이 가난한 자의 샤프린이라고 한다죠. 메리골드는 물색이 노랗게 나와서 좀 더 많이 우린 다음 보리차처럼 냉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메리골드로 메리골드 꽃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